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받은 경험이나 그런 상황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. 이게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병원 측은 관행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. 정민진 기자가 의료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대구의 한 종합병원입니다. 경찰이 지난 21일 진료실과 초음파 검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한 혐의입니다. 현행법상 간호사는 진료와 수술, 검사 등 직접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법적으로 초음파 검사는 뭐 의사 누구누구만 할 수 있다 하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. 위법이 되는 거죠. 병원들은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. 또 관행적으로 간호사들이 봉합과 초음파 검사 등을 해왔다고 해명합니다. 지금은 뭐 피해 가능성 없는 데는 없을 겁니다. 아마 대학병원법에서는 중공위가 되다 보니까. 대한심장학회는 지난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간호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의사단체가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. 이 때문에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는 여전히 불법인 상태입니다. 환자 안전에 관한 문제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의사들이 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되죠. 경찰은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 네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과 부산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